2년 5개월 만에 900선을 코스닥에 돌파를 했다가 거기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2% 하락했고 지금 얼마나 하락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죠. 예. 코스닥 하락 장세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건지. 테슬라데이가 내일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차전지 사야 되는 건지. 네 오늘 메리트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제, 오늘, 네, 기분 안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뭐, 코스닥 900을 넘냐, 안 넘냐는 저도 사실은 뭐,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 많이 올랐고,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투자 전략을 동시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어,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상, 상고 하저의 패턴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음. 이거 그렇죠 매년. 네네 맞습니다. 네. 뭐다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네. 주식 투자가 또 주식을 안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어, 중기적인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 어, 가져가고 있지만 네. 월별로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네. 일단 2011년부터 19년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9개년 네. 2015년부터 네. 19년까지 이렇게. 어 5 개년 이렇게 해서 네. 두 개로 좀 나눠봤거든요. 네네. 두 개가 좀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9년 평균, 뭐 5년 평균 이렇게 봤을 때 어, 코스닥이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은 여름이고요. 사실 여름. 6월, 7월, 8월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렇죠. 월별로 쭉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월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여름이 항상 빨간색이니까 항상 좋네요. 안 좋습니다. 네. 항상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9월이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네네. 10월이 어 절대 수익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0월에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제. 주식 9월부터 이제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먼저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연기금이나 이런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9월 말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수익이 난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저희가 이제 뭐 리밸런싱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네, 네. 그런 게첫 번째가 있고요 오케이. 아시는 것처럼 네. 연말까지 어 대주주 관련된 이슈 뭐 네. 지금 뭐 3억이냐 10억이냐 이렇게 막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되,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분들은 네. 안 그래도 중소형주를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오 네. 때마다 파는 전략을 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시죠. 뭐, 현금 비중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최소 현금 비중은 뭐, 지금 이미 대응을, 원래는 사실 오늘 장이 올랐으면은, 네네. 바로 제가 어 현금 비중 저는, 30% 이상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오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절대 수익을 하는 그런 펀드나 이런 것들은 네네. 지난주부터 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럼 지난주에 나오셔서 얘기 좀해 주시죠. 네, 매주 그러면 나올까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2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타이밍이지만 하지만 네. 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네네. 뭐 주식이 뭐 10일 연속 음봉 난 적이 뭐 최근 한 3년 동안 한 번밖에 없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내일부터 나온다면 네. 이걸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네. 아니면 이때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느냐 아하. 이렇게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일단 10월 말까지는 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렇게 약세를 이어질 때 네. 사실은. 뭐, 현금을 100% 가지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는, 야, 주식, 네. 주식 투자자로서 저도 한 30년 해봤는데, 네. 현금을 100%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좀 종목 좋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다고 본다면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저는 2차 전지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진 않아서,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종목들은 사실 되게 심심한 종목들입니다. <laughs>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네네. 오늘, 장 빠질 때도 뭐 별로 크게 변동이 없고, 좀뭐 개인 투자 분들이 굉장히 쉽게 그냥 차트 저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 절대 수익이 10% 15% 이상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네네. 이전에 나와서 이미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아마 어 종목 어, 명만 제가 짧게만 짧게. 그래도 간단히 한두 포인트는 얘기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네. 항상 있습니다. 종목이 네.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이제 YMC랑 해마러 푸드 서비스라는 두 개. 아, YMC하고 해마러 푸드 서비스. 네, 맞습니다. 예, YMC부터요. 야, 네, YMC는 뭐 LCD 이설 관련된 업. 어... 업체고 지금 최근에 네. 보면 LCD 패널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패널 가 패널 그니까 삼성 공장에 대한 LCD 공장에 대한 니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 얘네들이 수주를 지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수주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규모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1조 이상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 정도 3년 동안 음. 나눠서 안식되기 때문에 네. 실적 모멘텀이 올해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식 같아요. 저 옛날에 네.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근데 네.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았어요? 네, 만천 원에서 뭐 계속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거는. 네. 어, l 8 라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잠깐 올랐다가 또 기관 투자가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인데 지금 네. 오늘 정도면은 어 사실 뭐 그렇게 하락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 아. 두 번째 종목으로 해마로포도 아. 말씀드리면은 마음 터치를 네.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네. PF가 인수를 하면서 네네. 올 1분기, 2분기 40억, 64억 영업이익이 음. 났고 3분기부터는 90억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네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어 지난번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르게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교촌 치킨 드실 겁니다. 교촌 FMB, 그 IPO 한다면서요? 네 이번에 IPO를 하는데 네네. 교촌 FMB가 어 2018년도, 19년도 합쳐서 18년도에 영업이익 380억, 4, 네. 어, 19년도에 영업이익 200억대를 네. 나왔거든요. 네. 근데, 꽤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올 때 시가총액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4천억 이상 결정이 된다라고 네. 보면 은해머라푸드서비스는 어, 3분기부터 영업이익 90억, 뭐, 뭐 여기서부터 포워드로 이제 1년을 계산해 보시면 네. 영업이익 360억에서 400억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쌀수 있다라는 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MC하고 해머랍푸드 서비스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나오실 때는 네. 이거 YMC하고 해머랍푸드 서비스 계속 하시지 말고요. 네. 뭐좀 이렇게 좀 아시죠? 네. 네.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매수해서 100% 먹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것을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뭐 컴플레이언스상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직업이 네.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쓰지 않은 종목을 방송에서는 네. 얘기가 좀 금지되어 있군요. 쓴 있고요. 날, 쓴날 아. 나오시면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한테 불러...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laughs>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메리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